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해군에서 운영했던 구형 전투함 7척이 모두 퇴역하면서 임무를 마친 가운데 해외에 무상 공유될 계획이라 국산 무기에 대한 수출 마중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해군 전투함 전역식에서 포항급 초기함 2척과 참수리급 고속정 5척이 동시에 퇴역했으며 새로운 함정으로 교체되어 영해 수호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역한 예비 함정들은 우방국에 양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기본적인 성능을 점검해 공유될 경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년간 거친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번 퇴역 함정들은 이후에 퇴역하는 함정과 함께 해외로 묶어서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필리핀과 콜롬비아 등에 지원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필리핀에 더해서 콜롬비아도 해군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기와 주력 전차까지 새로 도입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퇴역한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수리급보다 인기가 높은 포항급 초기함이 두 척이라 양측에 한 대씩 공유하거나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포항급 3척과 울산급 2척이 퇴역하는 1년에서 2년 후에 한꺼번에 지원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전투함의 공유 국가로 이미 2척의 전투함을 대한민국에서 공유받아 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교전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받은 전투함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남부 군구도 필리핀 해군이 파견한 한국에서 공유받은 전투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상당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고기배나 끌고 다니던 필리핀 해군이 고성능 레이더와 대함미사일, 여기에 대형 함포까지 과무장한 퇴역 전투함을 끌고 나타나자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공유받은 포항급 초기함은 우리 군에서 30년 이상 운영되었지만 어뢰와 대함미사일 등을 추가하면서 작전 범위가 넓어졌으며 실전에까지 투입될 수 있어 필리핀 해군으로서는 애지중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척에 불과해 최소 두 척 이상을 더욱 공유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하는 사업과 연계해 대한민국에서 공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형 구축함을 한국에 발주하고 있는 필리핀이 잠수함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많은 퇴역 함정을 필리핀에 공유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해군도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영토를 빼앗으려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주변 지역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전차와 전투기에 더해 전투함까지 도입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 전투기 판매를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콜롬비아에도 퇴역한 전투함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의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30년 전에 자체 개발한 포항급 초기함과 울산급 호위함이 퇴역한 함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